Jerry the Gummies!쇼미더 고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이도 당장 가질 생각은 없어서 5년 후 입주할 아파트를 찾고 있습니다. 실거주 만족도도 높으면서 투자 가치도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광명 재개발 쪽을 보게 됐는데요. 지금 광명 재개발에 3, 4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명 재개발을 3, 4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 투자금이 조금 애매하긴 하죠. 그래서 광명 재개발은 1구역부터 16구역까지 있는데 대부분 이주가 거의 완료된 그런 단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딜 사셔도 5년쯤 후에는 입주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입지에 따라서 투자금이 조금씩 다른데요. 지금 3, 4억대 투자금이라고 하시면 광명 재개발 중에서 초역세권에 해당하는 11구역, 뭐 12구역 이쪽을 좀 진입이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광명 재개발은 전부 이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한 2만 5천 가구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거주 측면에서도 굉장히 만족스러울 수가 있고 또 이제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이랑도 굉장히 가까워서 뭐 여러 가지 서울 접근성도 좋습니다. 지금 투자금이 좀 애매하기는 해요. 그래서 광명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주택 시장이 좀 안 좋으면서 프리미엄이 조정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요. 3, 4억 원대로 투자를 하려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는 5구역, 9구역, 10구역 정도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중에서 가장 추천드리는 구역은 광명 5구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금으로 사실 광명 5구역 84형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5구형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광명 5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면 여기는 2878세대가 지어지고 시공사가 GS, SK, 현대 이렇게 세 곳 컨소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철거가 완료돼서 23년 하반기에는 일반 분양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입주 시점이 대략 질문을 주신 분의 계획 과 맞게 2026년쯤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7호선 광명 사거리역을 도보 10분 정도에 이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서부 간선도로를 바로 이용할 수도 있고 또 광명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초포마 단지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생기더라도 실거주 측면에서 좀 만족스러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광명 5구역을 초기 투자금이 비슷한 아까 9구역이나 10구역에 비해서 보다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조합원 분양가가 낮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가 사업 수익성이 좋아서 조합원 분양가가 싼 거죠. 그럼 초기 투자금이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에는 총 투자금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광명 5구역을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 광명 5구역은 지금 5구형 조합원 분양가가 3억 7천만 원 정도에 되어 있고 84형은 4억 7천만 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초기 투자금이 비슷하게 들어가는 광명 9구역이랑 비교하면 5구형 같은 경우에 조합원 분양가가 6, 7천만 원 정도가 싸고 84형은 한 1억 정도가 싸요. 그래서 총 투자금에서 그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또 광명 10구역과 비교하면 여기랑은 또 이제 조합원 분양가가 비슷하기는 한데 입지적으로 좀 광명 10구역이 5구역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초기 투자금이 비슷한 지역 중에서 광명 5구역이 가장 가성비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세 대비 프리미엄이 저렴한 매물이 급급매로 나왔다라고 하면 이 중에 어떤 구역을 매수하셔도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면 주변 신축단지랑 비교를 해서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 최근에 이제 여기 입주한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가 있거든요. 여기랑 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는 광명 5구역에 비해서 지하철역 으로부터는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입지가 좀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지금 시세를 한번 보면 5구형이 6억 5천에서 7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 84형은 9억 5천에서 10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광명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이 이제 5구형 기준으로 2억 초반대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84형은 4억대 초반까지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권리가액 한 2억 잡더라도 5구형은 총 이제 5억 후반대 분양을 받으시는 거고 84형은 8억 원 초반대 매수하시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광명 아크폴의 자이 위브 시세랑 비교했을 때 5구형은 한 5천에서 1억 정도 저렴한 거고 84형은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저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84형이 시장에 더 싸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84형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84형을 하시려면 지금 투자금이 5억에서 6억 사이가 들기 때문에 그 질문 주신 분이 말씀하신 투자금 예산에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어쨌든 광명 5구형 하신다라고 하면은 5구형 투자가 좀 가능하실 것 같고
그런데 저는 이제 광명 재개발만 꼭 고집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시라면 다른 곳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어떤 단지인지는 다음 쇼미더 고민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